아나그램에서 나온 할로윈 컨셉의 고양이 얼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앉아있는 고양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5인치 블랙 13개와 260 블랙 1개, 그리고 포유풍선 얼굴 1개가 필요합니다. 반펌프로 포클로스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반펌프롭은 두플리 두 개를 이용해서 포클로스트를 만들어줍니다. 현재 포클로스트를 만들 건데요. 이번엔 펌프 왕복 한 번과 반펌프로 분 거를 두플리 한 쌍을 만들어줍니다. 펌프 왕복 한 번과 반펌프롭은 두플리 한 세트와 반펌프롭은 두플리 한 세트를 이용해서 포클로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포클로스트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펌프 한번 반으로 분 두플리 한 세트와 왕복 한 번으로 분 두플리 한 세트를 만들어줍니다. 한번 반으로 분 두플릿 한 세트와 한 번으로 분 두플릿 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포클로스트로 만들어줍니다. 펌프로 두플릿을 만들어줍니다. 펌프로브는 두플릿 두 세트를 이용해서 포클로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260 뒷부분을 사용할 건데요. 뒤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서 잘라줍니다. 260을 먼저 풀어주고 5인치는 반펌프로 불어서 한끼에 두 플릿으로 묶어줍니다. 첫 번째 제일 밑단은 큰 사이즈로 분, 한 번으로 분 포클로스트고요. 한번 반으로 분게 앞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 위에 반펌프로 분 포클로스트를 연결해줍니다.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나란히 놓일 수 있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260과 반펌프롭은 두플레이 세트를 이 단과 단 사이에 끼워줍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 사이에 두플릿을 끼워주는 모양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포클러스 중에 한 번으로 분 풍선이 있는 단을 연결해 줍니다. 한 번으로 분 풍선이 뒤쪽으로 놓이게 상태에서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반펌프로 분 포클로스트를 연결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첫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의 방울을 보면 중간에 두 번째 단 사이로 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양을 좀 잡아서 첫 번째 단 풍선과 세 번째 단 풍선이 앞면에서 서로 붙어 있는 형태로 자리를 조금 잡아줍니다.
이륙공은 힘을 줘서 꼬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호일풍선 주입구 부분에 요술풍선을 감아 놓고 묶어주면 됩니다. 연결한 풍선을 이용해서 몸에 연결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고양이가 완성되었습니다.